급한 일이야. 빨리 나와. 무슨 일이야? 엄청 신나는 일. 우리 미네네 커플이랑 같이 여행 가자. 여행? 가서 커플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밤새 술도 먹고.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에 1박 2일로? 여행은 방학 때 가자. 내 상황 지난번에 말했잖아. 지금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타이밍이라서. 넌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타이밍이야. 기말고사 준비해서 학점 만회해야 돼. 중간고사 너무 망쳤어. 기말고사 때까지 또 도서관 국한다고? 기말고사 때까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방학 때 놀자. 1학년 때 학점 관리 망치면 졸업 때까지 4.3 못 만들어. 야, 난 너네 부모님 얘기 듣고 어떻게 하면 너 기분 풀어줄까 이벤트로 준비한 거야. 미네랑 플랜 다 짰는데. 미안한데 애미야, 지금 놀러 가자는 건 나한테 스트레스 더 쌓이는 일이야. 뭐? 나 수업 들어가 봐야 돼서 갈게. 여름방학 때 가자고? 웃겨. 방학 땐 당연히 여행 가는 거 아니야? 난네 남친 커플 여행 안갈줄 알았는데? 왜? 스타일이 딱 FM이잖아. 커플 여행은 무슨 외박도 못할 것 같더라, 야. 에이씨, 이대로는 못 있어, 진짜. 우리 학교에 낙하산 교수 있대. 낙하산? 임용비리로 교수직 땄다는데? K 교수가 누구지? 우천대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K 교수가 한둘이야. 아, 몰라 몰라. 나한텐 지금 K 교수보다 K 군이 더 머리 아파. 뭐라고? 선택을 하라고. 공부하고 너 중에서 선택을 하라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너랑은 맨날 똑같은 문제로 싸우잖아. 너 때문에 난 맨날 징징거린 여자 되고. 그러니까 너랑 놀기만 하자는 거야? 얘기했지. 난 대학 들어오면 1학년 동안에 미친 듯이 놀겠다. 그 생각으로 지옥 같은 고등학교 3년을 버텼어. 내가 너한테 먼저 대시한 건 맞지만 그 손에 잡은 건 너야. 혜미야, 너도 학생이잖아.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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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공부 공부!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그만해. 나도 나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거든? 나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? 왜 맨날 나만 네그 시간표 인생에 맞춰줘야 해? 내 인생은 내 거야. 나한테만 집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연애 하고 싶어. 널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대학생이잖아. 넌 학생 아니야? 그렇게 맨날 놀기만 해서 어쩔 건데? 너 미래 계획 없어? 아무 준비 안 하고 이렇게 1년 내내 놀아버리면 어쩔 건데, 졸업해서? 그럼 넌왜 그렇게 사는 건데? 뭐 하려고 그렇게 사는 건데? 맨날 맨날 취업 준비 취업 준비 하면서 도받침 동동. 어디 취직할 건데? 성삼? 성삼에 취직하면 그때 뭐할 건데? 다 늙어서 뭐할 건데? 너 취직하러 대학 왔어? 넌 놀려고 대학 왔어? 넌 놀려고 왔다니까? 난 공부하려고 왔어. 취직하러 왔겠지. 성인이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지. 그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야. 그럼 그거 해, 공부. 너, 나 대신 취직 선택한 거다, 지금? 진짜 생각이 없구나. 모든 계획이 취직인 너도 생각 있어 보이진 않거든? 그만하자, 우리. 그래, 헤어져. 헤어져.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? 너를 떠올리며 상상만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참 떨리는 게 네 생각만 하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. 널 처음 봤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. 널 따라 밖에 나갔었던 그날 밤에 내 마음에 불을 지핀 건 내가 아닌 너. 앞으로 4년이 네 인생 80년을 결정한다. 무조건 남들보다 앞서가는 리더가 돼야 된다. 너는 평범한 김민수로 살고 싶냐? 성공한 김민수로 살고 싶냐? 아버지를 봐라.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니. 그러네, 넌 왜 그렇게 사는 건데? 뭐 하려고 그렇게 사는 건데? 그러게, 나 왜 이렇게 살지?
혜미야. 오늘 수업 땡땡이 치고 놀러 가자. 뭐? 나랑 여행 가고 싶어 했잖아. 김민수, 갑자기 왜 이래? 가자 가자 노래를 부를 땐 싫다더니.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, 너랑. 뭐 네가 싫으면 혼자라도 가려고. 야, 오혜미! 왜 나만 줘? 너도 좀 먹어. 봐봐. 춥지? 너랑 했던 데이트 중에 제일 좋다. 너가 나하고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지? 응. 김민수가 오혜미한테 100% 몰입하는 데이트. 근데 제일 슬프기도 해. 앞으로는 이렇게 해줄 자신이 없다는 거지?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거지? 응, 아직은. 그래, 그럴 것 같았어. 네 말 듣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.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주 분명한데 나는 아니거든. 그걸 이제야 알았어.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. 절대 널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먼저 나를 알아봐야 할 시간이 필요해. 계속 만나도 우린 계속 싸울 거야. 나도 여전히 내 스무 살의 여운 없이 살고 싶으니까. 같이 못해줘서 미안해. 나도 너한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해. 근데 너 나중에 오늘을 엄청 후회할 거다. 오혜미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지도 몰라. 그래, 그럴 것 같아. 후회할 것 같아. 나도. 우리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. 뭐 또 하고 싶은 거 없어? 저배가 막배야. 가자. 어제는 워홀러들이랑 레게 파티 갔는데 진짜로 재밌었어. 레게 파티? 좋았겠네. 엄마 뭐 하고 있었어? 잘 지내고 있지? 지금은 밥 먹으면서 네 편지 보고 있었어. 일은 힘들지 않아? 이제 할만해. 뭐 이번 달에 블루베리 농장 일 끝나면 힐스톤에 가서 일자리 구하려고. 정 힘들면 돌아와도 돼. 아니, 1년 채우고 돌아갈 거야. 정말 오길 잘했어, 엄마.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돈도 벌어보고 막 생각이 넓어지는 기분이야. 다행이네. 대단하다. 아,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. 또 연락할게. 몸 조심하고 잘 지내. 우리 민수 어른 다 됐네. 야, 4대 3대 너가 없으면 짝이 안 맞는단 말이야.
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니까? 너네 헤어지고 끝난 거 아니었어? 어떻게 된 거야?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. 안 돼, 나 도서관 가야 돼. 너 알잖아, 나 이번 학기 F부터서 2.5 받았다니까? 공부 좀 해야 돼, 간다? 꼬맹이 여자친구는 네가 꼬맹이 엄마인 거 알아?